나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드림팀의 김기현의 석점 이후에 이어서 매직팀의 공격이었는데 이종현 선수가 파울 얻어냈는데 자유투 1구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지옥의 자유투 벌칙에 당첨이 됐습니다. 오늘 자유투 못 넣게 되면 1구 못 넣으면 계속해서 저 지옥의 자유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종현 선수도 한 대 맞고 이제 다시 자유투에 임합니다. 보시죠. 여기서 이종현 선수도 알고 터덜터덜 하프라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인데 자 이제 드림팀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드림팀이 지금 10점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매직팀보다는 외곽에서 지금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양동근 낮은 드림이에요. 세면 선수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쏩니다. 특정에는 실패. 아쉬워하네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에미 선수 양희종과의 매치업인데 뱅크샷 득점. 뭔가 매직팀은 이제 점수를 넣겠다는 마음가짐이 좀 강해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래야죠.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점이나 지고 있었습니다. 이종현 상대로 김기현 포스트업 뺏었어요. 자 울타드에서 스틸합니다. 김기현 선수가 이종현 선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김두성의 스틸 아시스트 바지를 잡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최준혁 골 밑에 사이먼 덩크 실패! 덩크 실패 여전히 8점 앞서고 있습니다. 김주성 석점 시도 돌아나옵니다. 네, 베이스볼 패스 오세금 가볍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는 6점 차. 오세근 선수는 덩크 할 듯하더니 그냥 레이업을 넣네요. 양동근이 현란한 드리블 사이먼 선수 시합단 양동근 선수가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 정도의 많은 드리블 김주성 석점 불발 리바운드 오세근이 잡아냅니다. 사이먼 그대로 밀고 가서 원앤 덩크까지 매직팀이 넉 점 차까지 점수 좁힙니다. 이제 지금 김주성 선수가 왜 엘리웁을 안 띄워주냐 지금 했습니다. 김기훈 성공입니다. 석점포 외곽포로 달아나는 드림팀. 김기훈 선수가 이종현 선수 계속 귀찮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 울스타전에서 엘리웁을 성공시키고 싶은 김주성. MBC 그대로 던져요. 빨려드네요. 석점짜리 탈색한 김태술. 진짜 약간 멀리서 보면 아이돌 느낌도 좀 나요. 엘리웁 전설의 마지막 울스타전 엘리웁이 나옵니다. 케이블 전설의 마지막 울스타전 그리고 엘리웁까지 김주성입니다. 외곽으로 빼요. 최준영의 석점짜리 정확합니다. 지금 매직팀 석점도 성공하고 있어요. 넉점까지 추격해 들어옵니다. 김주성 석점 안 들어갑니다. 이상한 뒷박질이었어요. 지금 최준용 오세근의 어벌 공격권은 드림입니다.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울타전에 제가 알기로 비디오 판독이 없거든요. 양희정 선수가 후배들 몰아냈어요. 방패스 김태술도 던집니다. 석점짜리 외곽포로 달아나는 드림입니다. 이정현의 드림팀 71대 65까지 다시 점수 벌려요. 진짜인데요. 에미 선수는 진짜입니다. 시합대와 다름없는 드리블. 김성 제쳐서 빼줍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김태술의 블락샷 뒤에서 득점. 자 빨리 치고 나가야겠죠 드림팀. 점수는 넉 점 차입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드림팀의 속공이 3쿼터에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김주성 스크린 걸었습니다. 3쿼터는 왠지 김주성 선수를 위한 쿼터 같습니다. 왼쪽 코너 김기훈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최준용이 잡아냈습니다. 양희종 사이먼 이종현 뒤쪽으로 패스 연결 높게 최준용이 그렇죠. 따라갑니다. 이런 게 나와줘야지 올스타죠. 그리고 끌어냈어요. 안드레 에미 에미 선수는 소속팀에서 뛰는 것과 지금 비슷하게 뛰고 있는데요. 사이먼까지 실패. 리바운드 김주성이 따냅니다. 김태술 양동근 김태술 김기훈 쪽이에요. 쏩니다. 석점.
오늘 김규현 선수 외곽포가 네. 굉장히 좋아요. 일단 3쿼터에 벌써 석점슛 3방을 했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김주성 선수의 엘리웁을 지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제가 김주성 선수의 마지막 엘리웁을 죄송스럽게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김주성 선수의 정말 잘 줘. 오랜만에 엘리웁인데. 예, 잘 주라고. 문경 감독이니까. 2분만 1, 2분만 더 뛰어 그대로 4쿼터에 크로스 경기 가려면 3쿼터에 너무 처지면 안 돼. 네, 문경원 감독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김기훈 선수의 맹활약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석점슛 세 방으로 김기훈 선수가 3쿼터에만 9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여전히 매직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경원 감독 전략은 4쿼터에는 진짜 승부로 갈 거니까 3쿼터까지는 좀 비등비등하게 만들어놔라 이런 이야기 그렇죠. 됐습니다. 네. 대부분 울타전에서의 전략이 약간 이런가 봐요. 대부분 그렇죠. 일단 1쿼터, 2쿼터, 3쿼터는 좀 약간 쇼맨십을 위한 팬들을 위한 쿼터고요. 네. 4쿼터에는 그때는 돈이 달려 있습니다. 아, 네. 그럼요. 네.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할 것 같고요. 네, 매직 팀이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높이를 활용해서 리바운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곽에서 너무 슛 찬스를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특히 김기훈 선수 막아야 되는데 네. 누가 수비하고 있었죠? 아무도 수비 안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리바운드도 뺏겼어요. 양동근 쪽. 지금 확률 높은 농구 구사하고 있는 이정현 드림인데 아, 최준영을 불러냅니다. 다시 1대1입니다. 아, 1대1 하는 네. 양동근과 최준영이에요. 오라니까 안 옵니다, 최준영 선수. 그대로 던지는데 성공합니다. 최준영과 양동근의 1대1. 양동근이 자신의 클래스를 최준영에게 보여줍니다. 에밋 김태술 거친 수비 높게 뛰어줬어요. 블락샷 양이죠. 다시 블락샷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블락샷 한 번은 성공했어요. 김태술 쪽 에밋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김균. 아, 사이먼이 이제 김균을 타이트하게 수비해요. 양동근 쪽 최준영과 1대1입니다. 네. 머리를 맞췄어요. 그리고 빼줍니다. 그리고 슛 찬스 3점! 네. 양동근의 기가 막힌 드리블! 한 방 매겼습니다. 아, 최준영을 상대로 멋진 드리블! 그리고 공이 굉장히 잘 돌았어요. 최준영이 양동근에게 갑니다. 아, 너는 골밑밖에 없다. 석점 쏘는데 들어가요! 그렇죠. 아, 저격한다는 제스처죠. 자, 볼거리가 풍성한 올스타전입니다. 반대쪽 양동근, 김태술, 오세근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김주성, 외곽에서 3점포! 김주성! 갑자기 3물이, 3점이 봄을 터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지금 석점 이번 쿼터에만 7개예요. 드림팀은 석점 이번 쿼터에 7개, 반면 매직팀은 3개. 김주성. 자, 스텝백. 3점까지 김주성. 야, 진짜 김주성 선수는 슈터로 변신을 했어요. 네. MVP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김주성 선수가 대단합니다. 네, 지금 김태술의 블락샷. 김태술의 블락샷. 뺏었어요. 김태술의 블락샷. 김기훈 반대쪽 벌려줍니다. 다시 김주성. 자, 뒤쪽 물러나서 던지죠. 석점 짧았습니다. 다시 김주성. 다시 던져요. 이번에도 실패. 오늘 김주성 현재까지는 8득점입니다. 최준영 에밋 선수에게 에밋 불발. 다시 공이 에밋에게 옵니다. 다시 에밋.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드림팀에서 앞쪽 길게 김태술이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제 12점까지 벌어집니다. 야, 점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매직팀? 그러게 말입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나왔어요. 오세근, 아, 포스트업 시도하죠. 더블팀 나오고요. 아, 양동근이 끌어냈어요.
다시 양희종 김태술 김기훈이에요. 쏩니다.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약간 오늘 김승현 해설위원은 드림팀 맡고 계신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신이 나 있어요. 골 밑에서 잡고 가볍게 두죠. 실점하자 곧바로 이상범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점 차까지 벌어졌거든요. 점차가 전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높이도 높이고 아 네 여기서 양동근 선수 네. 아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아 네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선수도 빼주고요. 최준영 선수가 이후에 양동근 선수와 1대1 했는데 골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외곽에서 던져서 석점 성공했고요. 방금은 스나이퍼를 흉내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번 시간은 켈리 선수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남 축하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 문경원 감독이 직접 선물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켈리 선수 한국에서 참 여러 가지 기억들 안고 가네요. 아 오늘 LG 이 세이커 치어리더분들도 소속된 팀 응원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요. 켈리 선수 다시 한번 등남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쿼터 1분 37초 남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완전히 제쳐졌어요. 실제 시합이라면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네. 네.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준영 선수도 당한 이후에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아마도 자 인터뷰예요. 뭐? 최준영 선수 인터뷰예요. 아니 지금 4쿼터 이후로 지금 10점 차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그냥 최준영 선수 때문이에요. 왜 저요? 아니 양동근 선수랑 1대1 대결할 때 왜 이렇게 공을 막고 그래요? 아 원래 테크니컬 파울인데 공을 그런 거 없다니까. 테크니컬 파울이 아니에요? 미디어 파동도 없는데 계속 올스타전에서 그런 거 요구하고 그래요. 근데 시합은 시합인데 룰을 준수를 못하고 왔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 2년차라서 1년차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네. 아니 지금 본인의 활약에 대해서 몇 점 만점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떤 면이 그렇게 잘하고 있나요? 지금 패스, 슛 다 잘하고 있는데 많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올스타전이라 굉장히 풍성한 팬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 최준영 선수인데 혹시 아직 안 보여준 거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이제 4쿼터 때 최준영 선수 저도 절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지켜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중계석 나와주세요. 네, 머리에 꽃을 단 아나운서와 KBS 가장 돌플러스 아이라고 하는 최준영 선수 간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진행되는 사이에 16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그리고 양희종 선수 석점 노립니다. 오늘 양희종은 안 됩니다. 양희종 안 됩니다. 네. 켈리 덩크 가볍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 양희종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오늘 6개 던도 딱 하나 성공했거든요. 김태수는 어떨지? 김태수의 석점포! 지금 3대3 대회처럼 외곽 위주의 공격이 드림팀은 먹혀들고 있어요. 박찬희도 석점포! 자, 박찬희 선수가 올스타전을 계기로 석점슛에 자신감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요. 버저비터! 김승우 선수가 왜 걷어내죠? 같은 팀인데 결국 이렇게 97대 85의 스코어로 3쿼터가 끝났습니다. 2017-2018 정관장 프로는 올스타전 이제 4쿼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